안녕하세요. 황사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양치질입니다. 양치. 여러분들이 매일 이 칫솔로 아침 저녁으로 양치를 하죠.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사탕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초코바 뭐 가나바 뭐 아몬드바 이렇게 해서 달달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되게 그런 걸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아가 어느 날 뭐 제가 굉장히 튼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이렇게 치과를 갔습니다. 조금 아파가지고 가니까 뭐 아이 견적이 만만찮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양치질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양치질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치약도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좋다 그러면 그거 다 사가지고 치약을 뭐 네 개 다섯 개 놔두면서 제가 양치질을 또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이 양치할 때 뭐가 좋다 하는 거는 또 다 웬만한 거는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바로 주겸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트 가면 9분꾼 주겸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이나 두 번 뭐 그리고 많이 해봤자 한 세 번 정도 꾼 주겸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겸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 가늘게 이렇게 그 갈려진 그 주겸 그걸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유인균 있죠. 저희들 그 황세란 유인균 요 두 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 이제 요 빈통입니다. 이건 유인균 통인데 그 통에다가 주겸을 이렇게 한 반 정도 담습니다. 담고 그다음에 이 스푼으로 이게 이제 100g 짜리니까 반 정도 담고 난 뒤에 이 스푼으로 유인균을 한 5스푼 이제 요게 한 1g 짜리 스푼입니다. 유인균 통 안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 5스푼 정도 요 통에다가 한 반 정도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균을 넣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발효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흔듭니다. 이제 흔들면 주겸하고 유인균하고 이렇게 잘 섞이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칫솔을 가지고 여기에 약간만 이제 물을 묻히죠. 묻히고 난 뒤에 이렇게 탁 이제 찍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찍으면 요 위에 주겸하고 유인균하고 이렇게 된 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양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칫솔을 굉장히 부드러운 모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너무 이제 조금 딱딱한 거라든지 뭐 이렇게 센 걸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좀 뭐 양치한 것처럼 뭐 잇몸을 이렇게 시원할지 몰라도 여기에 주겸을 앞에 찍기 때문에 요걸 센 걸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빨을 갈게 됩니다. 이 염이 여러분 이빨을 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칫솔모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다가 주겸하고 유인균하고 습근 여기 조금 찍고 이렇게 해서 양치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빡빡 문대면 안 됩니다. 아주 연하게 그러니까 막 거의 뭐 피죽도 사흘에 피죽도 못 문 것처럼 힘 그렇게 안 들이면서 슬슬 이렇게 닦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위에 옆에 그리고 이제 주겸이 조금 덜 묻었다 싶으면 뭐 한 번 더 찍어도 상관없는데 양이 많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하고 위에하고 이렇게 양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도 아닌데 칫솔질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걸 가지고 칫솔을 해보니까 잇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저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잇몸이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제가 치과에 한번 이제 탈이 나가지고 갈 때마다 이제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치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잇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주겸하고
그다음에 유인균하고 그걸 이렇게 섞어 가지고 부드러운 칫솔로 닦아주는 거는 잇몸에 이게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왜 좋을까 한번 또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걸 이제 죽임하고 유인균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만드는 걸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했습니다. 미생물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죠. 이제 그 현미경을 해가지고 죽염이 실제 이 미생물이 이제 유인균이 실제로 살아 있는지 그걸 이렇게 물을 조금 넣습니다. 요걸 약간 타가지고 이제 이 물을 조금 흔들어 가지고 딱 찍어 가지고 현미경을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균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하고 또릿또릿하게 다 살아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염이면 죽임도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염에 균을 넣었는데 균이 죽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죽지 않고 오히려 빠릿빠릿하게 살아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좋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우리 인체에는 미생물들이 이 머리 끝부터 머리 속에도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눈가에도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볼에도 미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뭐 요런 이제 귀 뒤에 있는데 좀 촉촉한데, 그리고 팔꿈치 이제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뭐 밑에부터 해가지고 뒤에 막 몸 구석구석에 미생물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 인체에서 제일 미생물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장이죠. 제일 많이 있는 것도 장입니다. 제일 많은 종류가 있는 것도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 음식을 좋은 미생물로 발효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장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우리 미생물이 많은 발효가 잘 되고 많이 되는 피부 바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입속입니다. 입속. 이 입속은 미생물들이 굉장히 발효가 잘 되는, 미생물들이 가장 활성화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이런 손 옆이나 뭐 팔꿈치 같은데 수분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땀이 차면 어느 정도 이제 그저 미생물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미생물들은 수분이 없으면 전혀 이렇게 그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촉촉하게 수분이 있는 데가 어딥니까? 여기죠. 그리고 또 일정한 온도가 잘 유지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수분도 많고 일정한 온도도 잘 유지되는 것이 이 입속입니다. 그래서 입속에 여러 가지 세균들, 미생물들이 제일 많이 발효가 되는 곳입니다. 피부 바깥에서 보면, 물론 장을 제외하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밤에 잘 때 아까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그다음에 핫바 뭐 이런 거를 이제 잔뜩 묶고 잡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게 또 당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당분들이 뭐 초콜릿 같은 게 이제 잇몸에 이렇게 붙어 있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지 먹을 게 많으니까 막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이 미생물들은 그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입안에 대충 뭐 미생물 잡아도 몇억 마리입니다. 그러면 그 몇억 마리가 20분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두 배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배. 그 네 배가 다시 또 두 배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4, 4, 16,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에 잔뜩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걸 많이 먹고 양치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주무시게 되면 아침 되면 입이 어떻게 되죠? 덥덥하죠. 미생물들이 보글보글보글 합니다. 이 안에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떠가지고 위상차 현미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막 보글보글보글 할 정도로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미생물들이 입안에 많이 생기면 좋죠. 근데 사람한테 안 좋은 그런 미생물들이 입안에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춤을 넘긴다든지 이러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 잔뜩 발효를 해가지고 몸속으로 나쁜 미생물들을 넣게 되는 거니까 안 좋게 됩니다. 보통
그 치아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 치아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이제 간 사람들이 그 염증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춤을 통해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런 분들이 건강이 안 좋다, 건강이 이제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안 이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멸균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어떤 이렇게 제품 먹으면 99.9% 안에 살균 다 해버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안에 멸균 됐다 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아침까지 이 안에 균들이 없겠습니까? 생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분법으로 생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을 멸균한다, 미생물을 죽인다,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다 살균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공간에도 미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죽이더라도 미생물을 살균을 하더라도 돌아서고 나면 다시 또 붙어버립니다, 내 몸에. 그래서 이 미생물을 우리가 죽인다는 이 생각을 버리고 미생물을 미생물로 서로 이렇게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나쁜 미생물, 사람 이 몸뚱이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미생물과 우리는 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쁜 미생물보다는 좋은 미생물들을 여기에서 많이 분포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나쁜 미생물들이 맥을 못 추죠. 이 미생물들은 사람하고 사람처럼 이렇게 뭐 주먹을 쥐고 싸우고 뭐 총 들고 칼 들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세력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나쁜 미생물들이 이제 사람 몸에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분포되면 좋은 미생물들이 점점점 세력을 잃고,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분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미생물들이 점점점 세력을 잃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입안에 좋은 미생물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나쁜 미생물들이 저절로 점점점점 세력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뭐 정말 별거 아닙니다. 죽임에다가 유인균 넣은 것밖에 없는데 만들어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니까 유인균이 유익한 인체의 균이잖아요. 사람 몸에 좋은 균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그다음 죽임이 뭡니까? 염이죠. 소금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염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살균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미생물도 같이 거기서 이렇게 조금 있게 되면 나쁜 미생물들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가 조금 산다 해도 세력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죠. 저는 저녁에 잘 때 꼭 요걸로 이 양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소를 이제 뭐 회사에 나왔을 때는 이제 시소를 쓰고 이제 외국에서 바깥에 쓰는 시소를 쓰는데 집에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요거를 해가지고 요 스푼으로 1g짜리 스푼으로 이제 요걸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딱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에다가 탁 넣죠. 이렇게 딱 넣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기다가 물을 손에 좀 물을 묻힙니다. 이렇게 해서 요 잇몸을 안에 이제 위에 이제 이빨을 하는 게 아니고 잇몸을 이렇게 눌리주듯이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떠가 안에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잇몸 마사지 하듯이 요 손가락으로 하니까 잇몸이 굉장히 튼튼해지는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 칫솔로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이빨을 굉장히 그냥 뭐 피죽도 못 먹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빨을 이제 요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살 닦아주면 이 깨끗하게 아주 상쾌하다는 그런 이제 시원하고 상쾌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절대 소금 찍어가지고 죽염이고 찍어가지고 빽빽 물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양치를 하면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입냄새 같은 것도 이제 거의 안 나고, 입냄새 심한 사람들도 이 안에 이제 이런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싹 없어지고, 많이 이제 이 좋아지는 걸, 뭐 이렇게 좋아졌다, 저렇게 좋아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너무 쉽죠. 죽염에다가 유인균 좀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하고 너무 쉬운데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인데도 그걸 꾸준하게 실천을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참 좋다는 그걸 느끼는데 괜찮은 이야기네. 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난 뒤에 전혀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 건강, 잇몸 건강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게 뭡니까? 꼭꼭 씹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일단은 1차적인 그런 소화를 시켜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이빨이 아프거나 잇몸이 뭐 붓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사람이 영 빌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은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또 치과에 가가지고 검진도 보고 검진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다 하셔야 되지만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치하는 거는 방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막 그렇다 해가지고 칫솔을 아예 쓰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치약을 아예 쓰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그 치약으로 여러분들이 양치하고 싶으면 한 번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루에 아침 저녁을 한 두 번 정도만 한번 해주시면 정말로 좋아지는 걸 이건 제 체험이고 제 경험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염려스러워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따갑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염이 들어가니까 이 주염이 이제 이걸 따갑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한 며칠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전혀 그 따갑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이제 잇몸이 좀 붓는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염을 이렇게 주염이 들어가면 좀 따갑습니다. 따가운데 그거 이제 조금 따갑다가 좀 있으면 또 괜찮아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 보면 잇몸이 이제 좀 단단해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도 전혀 따갑지 않습니다. 그래 약간 따갑더라도 조금 몇 번 그러다가 많은 거니까 개의치 말고 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려스러워가지고. 제가 잔소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주겸을 쓰든 일반 소금을 쓰든 상관없는데 절대 입자가 굵은 거는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는 거. 왜냐하면 굵은 걸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오히려 잇몸을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칼로 베듯이 이렇게 베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는 걸로 하고 물을 또 어느 정도 묻혀가지고 요타서 살짝 조금 녹을 때 이렇게 묻혀줘야 되지 너무 마른 걸 가지고 이렇게 묻히게 되면 오히려 잇몸을 스크래치를 내는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 몇 번만 해보면 이런 걸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양치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주겸 그거하고 그다음에 유인균하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럼 꼭 5스푼만 넣어야 돼요. 한 10스푼 넣어도 됩니다. 이게 비싸니까 저는 한 5스푼 정도만 넣어도 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은 뭐 한 10스푼 넣어도 상관없고 막 다 부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개의치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치 꼭 아침 저녁으로 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